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개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내왔고 이번 달은 신약 성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의 경전인 성경을 우리들이 잘 숙제하고 훈련함으로 주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살과 뼈에서 울려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또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개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66권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지식이고 한 권이다. 그리고 두 권이다 라는 것이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고 두 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한 권이라고 했을 때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 한 권의 주제는 주제가 하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주제는 구원이고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식을 말하고 있고 두 권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이 앞에 구약 39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신약 27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기본 두 가지가 이렇게 권수가 차이가 나지만 구약은 오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한 권이니까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이런 식으로 4대4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로 묶기도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5권, 4권, 5권, 17권, 12권, 1권 여기는 1권 여기 6이니까요 16, 13권, 27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27에서 6을 빼면 1, 11권, 10, 21권이 돼야 되는데 21권이 맞나요? 27권이 되는 것입니다. 27권 2 3 27권 27에서 6을 빼면 21권 이런 식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 계략적으로 보는 훈련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는 숲 전체를 보려고 하는 훈련이죠. 숲 안에 이제 모든 항목들을 보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걸리죠. 이러한 것은 뭐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니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이번 클래스 이제 소선지서도 있으니까 또 여기서 여기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또 이렇게 하나의 섹션을 들어가고 또 소선지서에서 또 한 권을 들어가기도 하고 한 권에서 또 한 절을 들어가기도 하고 한 절에서 단어 하나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들이 신학을 쭉 연구할 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단어 연구하는데 평생을 걸릴 수 있는 것이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깊이를 사모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주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상당히 큰 은혜죠. 성경은 이제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은혜보다는 지식의 즐거움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학문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학문의 즐거움이 아니라 은혜의 부요함이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문의 즐거움은 인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이제 구원과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소양이 없으면 이 은혜의 부요함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옛날에 은혜만 세상은 이렇게 뭐랄까 부정하고 은혜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고립된 것까지 괜찮은데 은혜의 부요함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테마를 잘 유지를 해야만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더 그것을 은혜 쪽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세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신약 27권에 와 있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말했던 것은 구약 39권에서 유대교 정경과 계속 꾸준하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권이고 70인경과 탄악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70인경 전통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순서가 출애굽기 전통이고요. 이 유대교 성경에서는 정경 순서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유대교는 역대기에서 끝나고요. 우리는 말라기에서 끝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 66권이다 라는 지식이 간단한 지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기에서 이제 이 정경 목록도 우리들이 교회가 정한 건 아니죠. 그 교회 이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형성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와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비롯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정경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정경에서 기독교는 이 엄밀히 말하면 70인경에서 나왔죠. 유대교는 70인경을 부정하고 1세기에 탄악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기들의 신앙을 재편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70인경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학자들이 많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들 또 개혁된 성도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원류에서